광명역 IC. 실종자는 침수된 시내버스의 50대 기사로 확인됐는데 지하차도 입구 100m 부근에서 발견됐습니다. 뒤이어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이 지하차도 300m 지점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또 오전 6시 20분에는 20대 여성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터널 안에서 12대의 차량이 식별이 됐고 그 안에서 시신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인양과 배수작업, 시신 수색을 병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당국은 실종자들이 물에 휩쓸려 유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이 밝았으니 수색이 조금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침수된 지하차도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 소방당국의 협조에 따라 저희 취재진이 지하차도 입구 10m가량을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요. 차도 내부는 진흙탕이었습니다. 지하차도 입구부터 진흙이 발목 높이까지 쌓여있어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지하차도의 중앙에는 여전히 물이 차있어 침수 차량을 육안으로 보긴 어려웠습니다. 배수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배수작업은 90%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잠수대원 등 인력 486명 그리고 조명 차량 등 장비 81대를 약 500m 앞 일직 분기점에서 성산대교 방면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1, 2, 3차로로 주행하세요. 추가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배수가 모두 완료돼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주 군평 2 지하차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문을 모두 연 괴산댐에서 거대한 흙탕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수문 옆 댐 정상에서도 흙탕물이 넘어와 폭포수처럼 떨어집니다. 해발 137m의 괴산댐 정상으로 물이 넘쳐 흐른 건데 미리 최저 수위까지 방류를 해뒀지만 갑작스레 쏟아진 폭우를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네, 현재 지금은 저희 정상 수위를 확보하였고 다시 올 홍수에 대비하여 최저 수위인 130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피 명령에 집을 떠났던 주민들은 물이 빠지고 나서야 돌아왔습니다. 수마가 휩쓸고 지나간 집에는 자리를 지키는 세간사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사원님은 숨을 못 떠나게 한 방법이 없는데 왜냐면 빠른 주민세 뭐 한 군데 옮겨놓고 씻고 또 옮기는데 그것도 못하겠고. 댐 수위가 낮아지고 강류량이 줄면서 대피했던 주민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물이 찼던 세 가구는 아직도 대피 신세입니다. 댐 바로 아래 마을은 그나마 피해가 적은 편입니다.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하류는 강물이 역류하면서 쑥대밭이 됐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은 불삭기로 드러내고 집안 가지 도구는 모두 내다버립니다. 저작가쪽에 다 얼그러지고 장판이 잠시 후 왼쪽으로 지금, 주행하세요. 뭐 그냥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충주에서 대피했던 주민들은 모두 집에 갔지만 괴산에선 오늘도 500여 명이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지금 걱정되고 여기서 또 저기 잠이 안 잖아요. 내 자리 아니고 그러니까 아 위원회하고 나하고 뭐 어제 밤을 속이 울고 오늘 아침 내내 울어도 속이 안 죽는다. 43년 만에 일지 분기점 집도...